한 명 더, 뭐야? 시작하고 그러셨는데요? 누가 어? 시작했어? 님이요. 님이요. 저 시작 안 누르는데? 시작할 사람이 님밖에 없는데. 일정 인원 차면은 시간 지나면은 바로 방이 빠질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지. 내가 시작할 리가 없는데. 근데 보통 풀만 진짜 되는데. 자, 강철의 신장 가진 고스나리가 공포게임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헷갈리거든요. 여기는 저도 한 자, 이렇게 해서 쉬프트를 누르면은 달리기가 되고요. 이렇게 앞에 가죠. 어차피 뭐 깜놀할 이제 깜놀만 나와. 그치? 딱 나와요. 네, 문 열리고 들어가면은 이제 귀신이 저기 앉아있는 것들 보이겠죠 이제. 귀신이. 아, 여긴 알아. 자, 귀신이 이제 나오겠죠. 절대 놀라지 않아요. 네,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저거는 귀신보다는 요괴에 가까워요. 저거는 귀멸의 칼라가 가지고 저기 뭐냐면 호흡이랄까 번개 호흡으로 한 번 컷 하면 됩니다. 목이 길어가지고 금방 죽습니다. 저 2층 가야 됩니다. 그 나한테 오는 거야. 저리 가. 난 여자는 좋지만 넌 싫어. 그렇지. 가미나리는 꼭 2층 아팠다. 테리피게는 있어. 2층이 어디야? 여기에서 네, 요거는 나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나비 찾아야 돼요. 아하. 아, 열쇠. 우와, 나비라기보다 여기 열쇠. 실제로 그 초상화가 있잖아. 거기 6층에서 열쇠를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 초원 쪽에. 2층 초원 쪽에. 열쇠가 여기 어딘가에 있었을 텐데. 열쇠 구멍을 찾으면 되는 거죠? 튕겨가지고 방송으로 봤거든요. 열쇠 구멍을 찾으면 된다. 오케이, 확인. 아니, 열쇠를 찾아야 된다고. 열쇠. 열쇠를 찾아야 된다고? 들고 있는 게 열쇠 아니에요? 아, 저희가 지금 열쇠가 있는 위치로 왔는데 열쇠가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위치가 안 보여. 어. 지금 열쇠가 그 잔디밭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일본의 정원의 황제의 정원. 뭔 소리야? 근데 여기 열쇠 있을 거예요. 어딨어요? 산디님이 열쇠 어디서 발견했어요? 찾았어요? 아니, 산디님이 지금 찾았어요. 여기 있잖아. 어? 산디님 찾았어요? 아, 이거 2층에 그 방에 있던데. 오! 재밌어 보이죠? 미나루님 같이 해요, 우리. 열쇠 위치죠, 열쇠 위치죠. 이번 판 끝나고 같이 해요. 아니, 챕터가 많이 남아있다고. 열쇠 어딨다고요? 아니, 안 알려주세요. 저번 그... 로블록스가 궁금하시면은 고스나리가 놀라지 않은 영상 풀 영상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꼭 구독 눌러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절대 놀라지 않았어요. 여기 있었다고 열쇠가? 뭐 귀신이 오겠지 뭐. 아니! 아니! 안녕! 안녕 내 여자친구가 돼주지 않으렴? 네. 내 여자친구가 돼주지 않으렴? 내가 널 따라가고 있는데? 아이 귀여워. 나 목이 긴 사람이 이상형이야. 일로와. 나 목이 긴 사람이 이상형 맞다니까. 우와, 안녕하세요 판다의 형님. 내가 열쇠가 안 보이는 거야? 책장에 있는 건 아니죠? 에이, 그냥 선생님이 열었잖아. 찾았잖아요. 근데 2층이 어디예요? 2층 들어가요. 문 좀 열게 해.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어, 열게 찾았구나. 대찌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 자, 어! 진짜 내 여자친구가 돼버렸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와, 드디어 나도 커플이 됐어. 여기 이거 문 여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 스위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스위치를 잠겨야 돼. 그럼 저기 중앙 쪽에 2층 중앙 쪽에 문이 열렸을 거예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논트잭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의 팔로우 하십니다. 고스나리의 크림입니다. 유튜브 하고있어요. 유튜브 구독하고 하시는 러시님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미믹 진행 중입니다. 챕터 2구요. 깜짝이야. 놀랬다. 제찌님이 어그로 끄는 동안 저랑 사진을 깼어요. 뭐야? 왜 너처럼 랜이야? 하필이면은. 랜이래. 왜 하필 나한테 너처럼 랜이라고 하시니 깜빡깜빡 할걸요? 어, 그래요? 대검 장식? 대검 장식? 아니, 뭐, 이거, 그, 앞으로 봐도 뭐, 놀라지 않아요. 고스나리, 어. 중간에 왔거든요. 가이 고스트. 여기 하이 고스트. 대진이 중간에 왔어요. 아, 예. I am guy. 그, 화요일님이랑 엄지님이랑 둘이서 하신 거예요, 이거. Not surprise! 저 이거 중간에 하다 튕겨가지고. This horror game is not surprise. 아, 이겼어. I have, 강철이 영어로 뭐지? 네. 오, 귀신. 이 정도 가지고 무효하면은,
공포게임 못합니다. 네, 이 정도 가지고 무시하면 공포게임 못해요. 아, 이 정도는 기본이죠. This is basic. 오. 맞나요, 친구? 아까 렌이었잖아, 젠장. 렌의 저주가 왜 로블록스에 있는데. 저만 따라와요. 이게 아마도 우와, 우와, 그걸 걸려. 사무라이 멋있다. 멋있다. 사무라이 멋있다. 사무라이. 오. 맞죠? 오, 죽네. 오, 죽었다. 오, 죽었다. 목이 잘려 죽었어. 사무라이여서 못 걸 거야. 원래 미믹이군요. 네, 미믹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챕터4까지 있더라고.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거든요. 지금 가야 돼요. 챙겨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가야 돼요. 저쪽으로. 뭘 받치는 걸로 알고 있네요. 나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열고 쭉 가면 됩니다. 전 열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이기시는 그렇게 무섭진 않네. 얘 왜 자꾸 저한테 어그로 자 저한테 칠그로 들어왔어요. 왜 자꾸 저한테 어그로 영혼이 없다 걸까요? 진짜 영혼이 없는데? 나비가 잠깐만. 필요해요 그거 열려면은. 아 나비다. 영혼이라는 영혼이라는 게 필요해요. 나비 모양인데. 나비 모양이요? 귀신이 저한테 어그로 끌렸거든요. 찾았어요. 어그로 끌 테니까 찾았어요. 이번에 내가 활약했어요. 어그로 끌고 있을게요. 나 여기 스택스템이었잖아. 아이 뭐 챕터 1이 좀 무서웠지 챕터 2는 별거 아니네. 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와요. 지금 와야 돼. 저거 지금 따라가야 돼. 뭐야 뭐가 따라온 거야? 오, 오. 야 무섭지 않았어. 야 솔직히 비비 떨었지만 무섭지 않았어. 뭐야 이 옆으로 갈 거거든요. 이 불순한 이두로 만든 빨간색 방들은 뭐지? 안 들어갈 수 없지 스팀으로써 안 들어갈 수 없지. Come in. Red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귀신이 나오면 가야 돼요. 뭐야 저 파란색은 파란색 나비를 얻어야 되는 건가 하면은? 파란색 영웅 그러네. 돌고래님 고 안녕하세요. I'm Ghost Nari, Korea famous streamer. 이제 다들 겁을 먹으시면 어떡합니까? 딱히 겁먹은 건 아닌데. 그래요? 아이 고스나리 봐봐요. 이 무서운 곳에 고스나리가 누비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공겜 무서. 이거 무섭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아하. 문을 열어요. 문을 여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문을 열어도 오 안녕하세요. 누군가 있다면 대치님이셨잖아. 예, 파란색 영혼이 여기 있는데 왜 안 드세요? 먹었는데. 먹었구나. 뭐야? 도와줄게. 뒤로 빠져. 여기 파란색 영혼이 지금 이쪽으로 와요. 왠지 헤엄미 하면서 엄청 막 달려올 것 같은 느낌이. 이쪽으로 여기 빠져. 누구 목소리예요? 글쎄요, 대치님 목소리였나? 헤엄미? 네. 예. 봅시다. 방금 전에 고스나리한테 헤엄미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들어가시죠. 좋아요. 헤엄미, 헤엄미. 여기서부터 나도 이제 모르는데. 열심히 나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걱정 마요. 잊혀진 자의 왕국. 고스나리도 잊혀졌지. 잊혀진 자. 아, 고스나리만 따라와요.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여기 절대 무섭지 않아요. 강철의 심장 고스나리를 가지고. 아 여기부터 봤죠. 여기부터. 뭘 봐요? 여기 전에 엄지님이랑 요인님이랑 아무튼 그렇게 했었어요. 아 진짜요? 저도 있었지만 네. 든든하게 할 수 있겠네. 일단은 원보다는 투는 뭐랄까 그게 없어요. 깜짝 놀란만 요소가. 뭐야 갑자기 뭐가 저기 지나가야 놀랬다. 이건 놀랬다. 야 멋있는데. 야 놀랬다. 야 제법 놀랬다. 오 나루카미 다이샤 신성한 벚나무. 그 맞음? 뭐지? 왜 원신의 느낌이 되지? 나리님 해석해줘요. 뭐야? 요거
몰라요. 무슨 아리손인데 아리손? 근데 무슨 뜻이야? 이건 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마도 흰색 영혼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흰색 영혼 찾는 걸로 한데 여기 여기부터는 봤던 기억이 나요. 나루카미 다시 생성한 번호부터 그때 외쳤었고. 그러네요. 흰색 영혼 그러네요. 흰색 영혼 못 들어가죠. 웬만하면 나비를 발견하면 나올 거예요. 나비를 따라가. 영혼이 필요합니다. 영혼 또 고스나리가 영혼이 있는 스트리머지. 나비님 저기 보면은 나비 같은 거 보이잖아요. 네. 그런 나비들 따라다니다 보면은 뭐가 발견되긴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나비가 영어로 뭐야 몰라. 버터플라이. 와우 버터플라이. 여기 영혼 있네요.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오케이 갑시다. 가시죠. 한 명만 찾으면 되잖아요. 귀신한테 걸리지 않게 조심. 여긴 딱히 귀신 없는 걸로 아는데. 없는데? 아까 전에 큰 그 사무라이 같은 사람한테 죽을 뻔했어. 그건 그냥 깜짝, 그냥 깜짝 놀라는. 아, 그냥 기믹이구나. 아, 기믹. 왜요, 왜요? 기믹 맞잖아요. 네. 기믹. 아, 기믹이 맞아. 운이 빨개요. 아이 그럼요. 고스나리 본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 챕터 1에서 이미 내신을 다 했기 때문에 챕터 2 별거 아닙니다. 저 따라오지 마요. 웬만하면 저 다른 데도 가봐요. 한번 저 다른 데 가보는 거나. 그러면 고스나리가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원래 고스나리가 한때 개척자로서 널리 이름을 알렸죠. 스타레일. 네? 네. 스타레일 한번 하고 접었는데. 네. 스타레일 주인공이 개척자 스텔레랑 그 뭐야 나 들어갔는데? 어 왜 이렇게 어 복도로 왔다. 왠지 이렇게 갑툭튀할 것 같은 느낌 뭐지? 이 불순한 이드로 만든 이거는 뭐야? 뭐야 저 여자 내 여자친구가 돼. 내 여자친구가 돼줘. 내 여자친구가 돼줘. 뭐야 오 깜짝이야. 오오오야 놀랬다. 야 놀랬다. 제목 놀랬다. 야 나 멀리 있었는데 가까이에서 이렇게 기믹 하는 거 놀랬다. 야 야 놀랬어. 화장 진하네. 이쁘다. 가면이 그죠. 안녕.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왠지 따라올 아, 것 같은 거예요. 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든 여기 정신병원일 것 같은데. 네. 정신병원이라면 아닌가? 뭐라고요? 저보고 가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오. 안녕. 오야. 와우. 전혀 놀라지 않았어. 그치? 강철의 심장. 아무래도 놀란 것 같은데. 고스나리 전혀 놀라지 않았어. 왠지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기 뭔가 있을지도 몰라. 여기도 영혼이 필요하고 여기 귀신 있네. 귀신 눈다. 2층에 귀신 있어요. 어서. 영혼 있어야 되잖아요. 영혼 없잖아요. 네, 영혼 찾아야 돼요. 하나씩 영혼이 필요합니다. 2층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어, 아무리 봐도 본 것 같아요. 어? 있어요? 대체인 찾았어요? 아니, 이건 전판 거. 아. 그러니까 2층에 귀신이 있어요. 2층에? 여기 파란색 영혼 필요하다고 보이죠? 본 게임은 애국가를 쓰고 내일 광복절에 여러분. 열쇠가 필요하거든. 로블이 국산 게임 맞습니까? 국산 게임 아니지 않나요, 로블? 아니,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저도 게임이죠, 아니, 몰라가지고. 근데 저도 로블이 어디서 게임인지 몰라요. 일단 외국인. 여기로 들어가시죠. 오야 이 무서운 의도로 만든 이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움직일 거란 말이지. 이렇게 고개를 나한테 하지 않을까? 고개를 나한테 보지 않을까? 절대 보지 않을까요? 절대 무서워서 그런 거 이게... 아닙니다. 절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불순한 의도로 만든 거는 대부분 이렇게 한번 보더라고. 안녕 잘 있어. 이런 데서 이제 열쇠 같은 거 찾아야 돼요. 안녕. 이쁘다.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 흘리지 마. 이 오빠가 모든 거를 크게 모든 걸 클리어 시켜줄게. 걱정 마. 찾았다 열쇠. 아싸 대치님 나이스. 저 보면 소리 지를 것 같은데. 에이 왜 그래요? 우리 글씨 그청이잖아요. 고스나리가 강철의 심장.
어? 열쇠 얻었다. 무슨 열쇠지? 귀신이다. 귀신, 이렇게 해도 하지 않으면 나한테조차 관심을 주지 않는 걸. 와! 아니야. 무슨 나이 놀랐는 거 같은데. 아니요, 아니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잠깐 스트레칭 좀 한 거예요. 스트레칭 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해요. 스트레칭에 비명을 스트레칭 할 때 약간 이제 비명 스트레칭을 해 가지고 사람 있는 쪽으로. 아니에요. 스트레칭 하다가 깜짝 놀랐네. 나리 좀 여기 있어 봐요. 네. 선생님 어디 있어? 에? 네, 어디 있어? 저요? 그 열쇠 있는 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 저 스트레칭 잠깐 했어요. 하도 뻐근해가지고. 여기 봅시다. 놀랬잖아요. 아유, 죄송해요. 아이고, 아무리 봐도 고스 비명 소리에 더 놀랄 것 같아. 아니, 저기 바로 문, 바로 앞에 보이는 문 있잖아요. 아, 제 스트레칭 쪽에 놀라셨구나. 아하. 뭐야, 이상한 거기 있는 문 여세요. 들어가요. 이제 다 왔어. 여기에요, 여기. 뭐야, 왜 그쪽 들어가는 거지? 어, 여기 엄지건뜨님이 문단속하셨던 곳이잖아. 뭔데요? 이제 아마도 여기서 나비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 맞아요. 여기서 나비 찾을 수 있어요. 엄지건뜨님의 기승본능이 아주. 근데 나비 위치는 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네, 뭐. 오, 야. 오, 잠깐만! 이거 위 봐가지고 놀라진 않았다. 귀신이 있었구나. 근데 야, 뒤태가 다 보이는데 저거 식구 아니야, 저거? 오! 나비님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갔던 데로 가야 돼요. 왜요? 아까 우리 여기 이쪽으로 갔었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돼. 제가 몇 번 가야지 길을 외우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는 외우지 못합니다. 그래요? 아, 여기 언제? 그거다. 그거. 저쪽으로 가면 그거 있음. 잠겨 있네. 우리 여기 좀 따라와주세요. 좀 흩어져요. 뱉어줍시다. 아, 귀신 눈다. 따로따로 찾아야 돼. 여기는 아까 거기, 오, 야, 멋있는데, 귀신. 야, 뒤태 보니까, 야. 내가 그 숨모근이 많은 여자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았지? 내 취향이 정확하게 존중되는 거야. 귀신. 안녕? 나한테 절대 오지 않을 거야. 잠깐 오지 마. 잠깐. 아! 야, 얼굴은 귀엽다. 오세요. 얼굴은 귀여워.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다. 아하. 뭐야, 왜 이렇게 재밌게도 플레이 안 하시고 빨리 클리어 하시는 거지, 도대체? 좀 더 재밌게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스가 깨기 한번 해볼까요? 재밌게. 아니요, 시간이 한 2시간 돼도 못 깰 것 같은데? 몸이 무서워요. 아니에요, 무섭지 않아요. 그씨 그청이잖아요.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전 무서울 때는 고스나리처럼 스트레칭을 해봐요. 방금 전에 스트레칭 했던 소리 들렸죠? 네. 여기야, 여기 제일 싫어하는 곳이다. 여기 기억난다. 뭔데요, 여기가? 에, 뭐였지? 여기는 기억 안 나는데. 원니님 오셨다. 아, 엄지군. 아, 다 붉은 다리다. 여기 메이비 진짜 빡셌다. 아직도 못 찾았죠? 아니! 내 여자친구가 데라이거 했던 사람이었는데 도망친 애였잖아. 여기 맵이 정말 빡셌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이거 그거구나. 기억났다, 이거. 루이님이랑 엄지님이랑 열심히 깼던.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맵이 진짜 빡셀 거예요. 맞아요. 여기 그 나비가. 설마, 여기에 또 깜놀하는 게 있겠어. 여긴 없어. 일단 문을 찾으려면 저 붉은 달을 따라가면 될 거예요. 아, 맞아요. 왼쪽 찔림쪽으로 어쨌든 열쇠 찾으려면은 깬 적은 있는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엄지님이랑 화이님이랑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랑 깬 건데 문 열릴걸요? 예. 네. 왜 여기? 여기 안에 있으면 여기 안에 귀신 지나갈 거야. 여기 안에 있으면 귀신한테 안 잡혀. 난 귀신 그랬어요. 따위 전혀 무섭지 않아. 저는 엄지님이 계신 미믹이요. 아 챕터 2 요인님이랑 엄지님이랑 계셨던 기소본능. 뭐야, 오셨구나. 아, 고스나리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미믹2, 미믹1보다는 별거네요. 별거 없네요. 놀래라. 나리님 여기서 화공 켜도 돼요? 네? 화공 나 저기 나리님 화공 보면 되잖아요. 아하. 네,
나인님 방송하면 되는 거라. 나인님 문 열어놔요 웬만하면. 발견한 문은 다 열어놓는 게 나아요. 눈이 있었어요? 있다. 그럴 것 같아. 있네. 있네. 이 병풍띠가 수상해. 아무것도 없구만. 병풍 다 열어놓는 게 나아요. 병풍도 열 수 있어요? 아 이거 그거 그래야 귀신한테 숨을 수 있어요. 우와! 이거 그거요. 엄지님이랑 요인님이랑 둘이서 자, 버그네 가지고 잠깐 스테이지 한번 했고요. 예. 아 요새 뭐냐. 일하느냐고 많이 버그나네요. 네. 아 뭔 소리예요? 스트레칭 소리예요. 스트레칭 소리. 안 해 나. 아 스트레칭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고시나리가 스트레칭 할 때 이런 소리 내는 거 못 들으셨구나. 그 지도 나비 따라 스폰 쪽에서 직진으로 가면 스폰 쪽에서 가면 되는데 스폰이 어딘지 까먹어서 귀신 누나 찾아다니고 있어요. 죽으시면 귀신 되겠네. 누나예요. 귀신이다. 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 못 들었습니까?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기 나비인가? 여기 나비 실수로 나갔대요. 나비 나가셨대. 튕겼네. 아, 아닌가? 아닌가? 여기가 탈출구던가? 보도록 네, 하죠. 거기는 그냥 있는 거. 제가 아마도 여기서 깜짝이야. 놀래라. 놀래라. 팔로우 때문에 놀랐어. 아, 귀신 때문에 놀랐는데. 제가 이거 전에도 말했듯이 제가 이거 1부터 4까지 전에 엄지님이랑 허영이님이랑 안 했을 때 다른 분들이랑 깼었거든요. 랜턴 잠깐 거기 어딘지 봐야 되니까 잠깐. 여기 제가 알기로는 무슨 숲 같은데 사원 같은 게 있었는데. 아 맞아요. 거기, 사원 같은 거 있고 거기서 영혼을 찾아가지고 문 열어서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시지? 아니, 이거 공포 게임을 같이 즐겨보는 거 어떠십니까? 아니, 같이 한번 놀래주고 귀신이다 하면서 놀래주고. 찾았다. 귀신도 나비. 귀신도 입장이 있는데. 나비 찾았다. 귀신도 거긴 탈출구 쪽으로 가는 게. 참고로 저 이거 고1 때 깬 거예요. 와 한마디로 이거 깬 지 2년 전에 제가 2년 전에 그쪽 가서 나오고 오른쪽으로. 일단 나비 찾았어요. 뭐지? 근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안 되구나. 여러분 왜 이렇게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불안하게? 왜 이렇게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불안하게? 나리님 거기서 나와갖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나오는 게 어디 길이 어느 길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막힌 것 같아. 아니 들어왔던 곳이 어디야? 왼쪽 찾다. 거기서 오른쪽. 아이고 귀신 누나한테 죽었다. 됐고 이쪽으로 나가면 되는구만. 재진님 이쪽으로. 아주 좋습니다. 좋았으면 여기 더 보일 텐데. 지금 여러분의 강철의 심장이 가진 고스나리가 이미 챕터 2를 클리어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스폰으로 돌아가시는 건 알고 계시죠? 아 여기 그렇지. 태하 보고 있어요. 누가 나무 케이스 나리님 태하. 이제 아까 그 있잖아요. 그 흰색은 여기에요. 딱 봐도 여기다. 흰색몽이 엔티스니까 그거 기준 삼아서 가면 되는데. 거기는 지도 있는 곳. 지도구나. 와 그러니까 정말 알기 어디죠? 쉽다. 어디로 가야 되지? 솔직하라면요 저 이 지도 보고 시세 찍기 귀찮아가지고 아니, 그냥 마구 잡으면 되거든요. 그니까 스폰에서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돼요. 왼쪽 계속 왼쪽으로 가다가 왼쪽 그다음에 오른쪽 하고 아니 거기 말고 반대 거기서 네 가자 하나 스폰이 여기가 스폰이죠? 네 거기가 스폰이. 약간 흰색 문이야. 그 약간 흰색 문 기준 여기 어디가? 여기서 시작. 어디가? 아니. 거기 왔던 길. 저 로블 소리 크고 저 공쪽 반대 안 돼요.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 스폰. 거기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시작이구나. 여기가 엔트리스. 들어가는 곳. 어디가? 여기가 들어가는 여기 길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 거기 하얀색 뭐야? 이건데? 거기,
거기 왔던 게 스폰 데서 왔던 길이에요. 아, 여기가 스폰 데서 왔던 길이에요? 나비는 일단 나비는 위치 알려주세요. 아, 여기 지금 나비 먹으러 가는 길인데. 랜턴. 어쨌든 저 보름달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리고요, 귀신 네, 근처에 있을 때 랜턴 끄는 게 좋아요. 아, 이거 딜레이가 있구나. 보통 랜턴 보고 따라가거든요, 귀신이. 랜턴 든 얘는 그냥 바로 따라가거든요. 어, 길을 잃었다. 오케이. 랜턴을 끄고 가면 된다는 거네. 그럼 귀신을 안 만날 수 있다는 거네. 아, 절대 고스네일에 겁을 먹어가지고 랜턴을 끄고 다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 귀신 있다. 오른쪽. 아, 귀신. 아, 나비 찾았다, 나비. 그리고 곧 왼쪽. 잡았다. 오른쪽. 와, 엄지게이션. 근데 보스 어차피 영혼 없어서 가도 무용지물이긴 한데. 그러네. 거기 오른쪽. 여기 오른쪽이에요? 아니 이런 걸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엄지님이 가는 길. 아, 이게 들키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구만. 콧노래 씨가 들리는 거는 거기가 그거구나. 오케이, 확인. 뭐지, 나 소리가 안 돼. 영혼을 먹으러 갑시다. 그럼 나비. 영혼은 어차피 나비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나비 찾았는데.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라고요? 반대. 거기 또 왔던 길. 아, 나 지금 헷갈려 죽겠어 지금.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이분 왜 이렇게 공부 되게 잘할 것 같아. 어라, 길을 잃었다. 동굴 같은 게 있으면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콧노래다. 귀신이 있겠지. 본게임이라 적으셔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끝나고 나시면 다른 게임 할 건데. 아, 좀 빨리 할걸. 음악이 있어요? 뒤에 누구야? 어, 뒤로 보기 싫어. 아무도 없는데? 누구야? 깜짝이야. 난 이거 2년 전에 그냥 마구잡이로 갔었겠는데. 저도 길이라서 그냥 마구잡이로 가는 중. 이거 굳이 길 보고 따라다니는 게 더 어려움. 리얼. 어, 구스다. 뭐야? 누구야 이 사람은? 저 영혼 있어요. 어, 진짜 영혼 있어요? 오, 영혼 있네. 자, 여러분 이제 스폰으로 갑시다. 스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스폰을 찾고 있었어요, 저 지금. 어, 고스님 거기 아니고. 도망가. 뭐지, 이렇게 빨라져. 오, 깜짝이야. 귀신 때문에 빨라져. 아이고, 잡혔다. 아이고. 오, 태초 마을이야. 자, 나리님 지도 있는 데 가보세요. 지도 있는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디에요? 지도 있는데 가보세요. 여기요. 저 있는데요. 어, 나비 와. 있는 쪽이다. 그니까 거기가 지도가 있는 쪽이에요. 아, 나비가 있는 데가 지도가 있는 쪽. 지도 있는 쪽으로 가볼게요. 지도를 외워야 되니까. 지도를 외워야 된다고요? 내가 제일 못하는 건데. 영혼이 있는 방이 대충 어딘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봐도 모르겠던데. 아, 괜찮 괜찮. 저 내비게이션이니까 괜찮. 내 지도가 어디 있어? 거기 나비 있는 곳에서 직진. 더 가야 되나? 거기서 직진. 예, 네, 그쪽에 있어요. 자, 인트랜스 엑시트.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 이제 스폰으로 왼쪽으로 가볼까요? 왼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왼쪽으로 쭉 갔다가 오른쪽 왼쪽. 오케이, 확인.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제 엔트런스가 어디야? 입구가 어디였어? 가자. 인터넷만 찾으면 되는데.
거기가 이제 스폰이에요. 기억해주세요. 아, 여기가 스폰이죠? 네. 그래, 거... 오케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왜 자꾸 절로 가요? 아니요,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려고. 이쪽에서 아니. 왼쪽으로 쭉 갔어. 영혼 드실 거면 오른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 맞다, 그러니까 나 영혼이 없잖아. 많아질 거예요. 그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막혀 있을 거야. 그치? 그럼 막혀 있는 쪽에서 오른쪽 꺾고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꺾고 여기서 이제 우측 고로 나오는데 여기가 아니고 아 여기다. 이쪽 꺾고 이쪽 가서 꺾은 다음에 찾아. 오, 여기 없던데 영웅. 여기서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막혔었고 여기서 한 번 더 맞나? 내가 지금 나온 길이? 어 이상한데? 잠깐 내가 이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들어갔지? 이쪽 들어간 거 맞나? 고시 죽어라라뇨. 고시나리가 주인공인데 죽을 리가 없잖아요. 죽어라 여기서 이제 왼쪽 꺾일 수 있는 데가 있나? 안 나오네. 길 잃은 거 같은데 바로 안 돼. 아 막혔다요. 미맥을 언제 했었지? 이제 거의 다 온 거 같은데. 왔다! 오! 자 저한테 오시면 돼요. 네 여기 봐봐 고시나리 이런 거 잘해. 아 봐봐요. 아니 여긴 탈출구고. 아 탈출구예요? 아니 입구였어요 여기가? 유령을 찾아야죠. 아 유령이란 아 왜 자꾸 저거 왜 없어오는 거야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영혼이 있는 방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어요. 어라? 자 오, 근데 귀신은 다 돼 있어요. 2연타로 가 있잖아. 주인공 왜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원래 곰을 만나면은 아니. 죽은 척을 하라고 했어요. 고바스보. 즉 곰은 귀신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고바스보 거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라고요? 네 자꾸 몇 번을 가는 거예요. 아니 난 헷갈려. 다 비슷하잖아. 오른쪽 거기 말고 네. 엄지게이션 따르세요. 엄지게이션 자, 오케이. 왼쪽, 엄지게이션 왼쪽. 엄지가 가르키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구만. 오케이 왼쪽 길 있으면 왼쪽으로 가세요. 어 안녕하세요 ECH님 고 안녕하세요. 직진 왼쪽 오른쪽 그쵸? 네. 그러면은 이제 쭉 거기... 가서 아니 여기서 왼쪽인데 그럼 오른쪽 아 여자친구 생각도 못했네. 어 붉은 달 저 젤다에 있어 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젤다에 있죠. 그러면은 몹이 우와. 초기화가 돼요. 여기다 어? 그냥 차라리 날 죽여줘 귀신인가.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야. 아 여기 아니에요? 왔던 길 다시 가봐요.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영혼이 거기 앞에 보이는 벽 있잖아요. 그 안에 있어요. 거기 말고 아 딜레이가 조금 있어서. 네 딜레이가 조금 있어서 일단 그러니까 여기는 없고 직진에서 오른쪽. 어 안되네. 그림자 복도인 거야. 아니에요. 이거는 그림자 복도는 아니고 헷갈리기 시작. 미믹입니다. 미믹. 헷갈린다. 와. 이거다. 귀신나 어디 있어? 나 또 길 잃었어. 날 좀 죽여줘. 왜 자꾸 죽여? 목숨은 하나인데 왜 자꾸 죽여달라 그래요? 아니, 스폰에서 가는 게 더 빠르니까 여기가 어딘지 찾는 것보다. 주인공 헤매고 있어. 여기 헤매고 있는 귀신의 발견. 마린 영혼은 뒤에 있는데 어디 가세요? 오, 깜짝이야. 오. 아. 마린이 영혼이 있는 위치 모르시? 모르죠. 제가 알 리가 없잖아요. 아니면 대찌님은 화공을 켜갖고 대찌님을 따라가요. 저 길 몰라요. 제가 알려드리는 제가 일단 이제 저 영혼이 없는 화공을 아까 나비 있는 데가 그 지도였고 그러면은 거기가 지금 스폰이죠 대찌님. 아니요 여기가 스폰. 아하. 이쪽은 아니었어. 이쪽으로 쭉 가셔야 됐어. 여기가 스폰. 그 다음에 오른쪽을 갑니다.
왼쪽으로 가신 다음에 직진. 이거 직진해서 살짝만 왼쪽으로. 거기서 오른쪽. 이쪽 막혔는데. 그 방에 영혼이 있어. 여기구나. 영혼 찾았어요? 네. 굿. 저는 귀신을 찾았어요. 어쩐다. 어그로 좀 끌어주세요. 네, 어그로 끌고 있어요. 일로 와 귀신아. 귀신아 일로 와. 어이구 귀신 누나가 여기로 왔는. 네? 뭐가요? 귀신 누나가 여기로 왔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누구야? 저기 앞에 있는 건. 아무도 없잖아. 저. 대찌님을 더 좋아하는가 보다. 취향 존중합니다. 나 대찌님 길 외웠죠? 네. 야 외웠다고 글씨 그청이구만. 우선 저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럴리가. 기억하시면 저 일부러 까먹었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 길 잃었어 어떡해. 고추 길 잃었어요? 네 전 길 잃었어요. 쩐다. 네, 그쵸. 이렇게 잃은 척을 해줘야 이게 게임의 재미도가 올라간다고. 아 여기 이게 방이 있구나. 어? 방이 있었구나. 방이 있었구나. 잠만요. 네. 오 깜짝이야. 오. 야 멋있는데. 오 야. 오. 아 깜짝이야 라고 누가 말했지? 엄지님? 네? 여기서 나가는 길이 여기죠? 네. 자, 뭐야 나는 처음으로 돌아왔다. 대치님 어디? 그냥 직진. 오 스폰 태하. 나 또 입구로 온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보이니 너? 아 이제 왼쪽. 자 엄지님 빨리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는 척 할게 여기. 대치예요. 아 그치 대치님 어쨌든 네. 스태미너 채우고 가자. 들어가요 빨리. 자 얼마 만에 보는 빛이야. 오른쪽. 절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왼쪽. 여기서 왼쪽이었는데 왼쪽에 길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길 있으면 가고 오른쪽에. 에? 오른쪽. 그리고 바로 왼쪽. 근데 그림자 복도라는 게임은 저기 총하고 훈련을 배웠다는 쓸 수 있는 게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른쪽. 나쁘지 않구만. 오른쪽. 이번엔 가서 왼쪽. 어? 아이고. 죽었구만. 여기서 캠핑한다. 아이 또 죽었네. 이런 최후의 희망은 고스달 뿐인가? 왜 엘링크님은 조용히 있지? 다 왔는데 아쉽다. 아쉽네. 최후의 희망은 고스날 뿐인가? 역시 주인공은 고스날이었어. 귀신이 존버해. 불구해서 존버. 귀신이 캠핑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 있는 쪽으로 가면 된다는 거구만. 좋았어. 귀신 어그로를 제가 끌어들이죠. 근데 어디야? 오. 나 분명히 왔던. 고스는 길치. 뭔 소리예요? 링크님도 잡히신 것 같아. 되게 진지하게 하시는데? 가는 길에 귀신이 막아두면 어쩌자는 거죠? 리얼 키키 고바스 해피타 씹맨님 고아 안녕하세요. 은비님이시구나. 그래서 가서 거으로 다 끌어줘야 돼. 내 여자친구가 되셔서 고마워. 이거 나 헤매가지고 거의... 오! 이게 누구야? 빛나는 대찌님 빛찌님 아니에요? 이거 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 나린님 어그로를 끕시다. 그래요. 자. 제가 희생양이 돼드리겠습니다. 아니지. 자, 엄지님, 내가 주인공인데 어차피 내가 그 들고 있는 게 엄지게이션 작동. 띠띠띠띠띠띠 업데이트 중. 좌회전. 지금 패치가 또 터진 거 아니죠? 진짜 제발 터지지 말자 진짜. 좌회전. 어디 갔어? 갔다가 뭐야? 보스 버리죠. 버리죠 그냥. 찾았다. 좌회전. 바로 좌회전. 퇴치님! 아, 안 눌렀잖아. 거기 말고. 네. 또 트위치 또 떠졌대요. 안 돼. 뒤에 귀신이 있어요?
꺼요. 전원이 안 들리는데? 랜턴 꺼요. 랜턴 꺼요. 랜턴 꺼요. 어우 잠만 귀신 지나갔잖아요 탈출구 지금. 쪽으로 가는데 탈출구 쪽으로 가는데 오케이 제가 어그로 낄게요. 탈출구 쪽에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요. 놀랍다. 여기 맞아요? 아. 여긴데 안녕! 드디어 난 죽었다. 어그로 끌었어요. 지금이에요. 안녕하세요. 13년 니코 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스님. 와 이 새끼야 와 이 새끼야 와 이 새끼야. 고스님 그쪽 아니야 와이 귀신. 와 이 자식아. 에이. 에이. 괜한 희생이었구만. 아 저기 하지만 금방 찾을 수 있지. 나는 고스나리 천재 스트리머 불리는 영혼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서 뭐 하려고. 그, 제가 어그로를 끌겠습니다. 영혼은 없지만 고스나리가 영혼은 없지만 뭐야 또 오지마 거짓말하지마. 어그로 고스가 스폰으로 올 것 같으니까 귀신님 거기 말고 반대쪽. 반대쪽이라고요? 아 귀신이 올 것 같아가지고. 귀신 누나가 여기 있네. 길막하네. 아무리 봐도 이 귀신 억까가 너무 심하다. 이 정도면은 귀신이 AI가 아닐지도 몰라요. 생각해보니까 저쪽에 있었잖아 귀신이. 그렇죠. 갔겠지? 갔겠죠 뭐. 와 나 또 왔다. 귀신 코스한테 있다. 아 오 뭐야 나 여기 뭐야 맞잖아 여기. 봤는데 영혼이 없어. 와 쩐다. 도착했는데? 예. 영혼 좀 먹으래도. 근데 귀신이 여기 있는 거 같지? 아, 콧노래 들리면 귀신 거기 있는 거예요. 아, 그쵸. 네, 대띠님, 이번엔 스푼으로 갈 필요 없어요. 디코드로 10분에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오고, 오른쪽으로 찍지. 자, 제가 지금 불빛 뜨고 있거든요. 저한테 오세요. 귀신이 왜 이렇게 여기 있지? 아, 맞다. 살짝만. 한 칸만 더 아래로. 저 찾으시면 돼요. 저 찾으시면 돼요. 아이고, 들켰네. 아니 영혼이 없는 저는 도착을 하고 아 영혼이 있는 사람이 못 들어오는 이런 절망적인 현실. 마리님이 죽어서 다시 영혼을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두 번 다시 못 찾을 것 같은데. 이거 찾은 것도 되게 고양이에요 지금. 네. 이번엔 확실히 안내를 해볼게요. 아 엄지게이션. 네 출구 쪽으로 귀신 갑니다. 예 그렇대요. 안전하겠다. 오지마. 깜짝이야. 아, 오는 줄 알았네. 저쪽에 끌렸거든요. 나와서 그 스폰 가는 게. 출구 앞에 귀신 있거든요. 저 지금 제가 지금 출구인데. 오른쪽으로. 바로 오른쪽으로. 아 진짜 내 영혼 있었으면은 끝났는데 버그 해결. 오케이. 뭐라고요, 엄지님?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 어머야. 저기 쪽에서 뭐야. 아마도 저쪽 나리님이 있는 쪽으로는 귀신이 못 오나 봐요. 그래서 자꾸 귀신 나리님한테 멈춰 있음 귀신이. 아 그래요? 이상하다. 나 방금 귀신 봤는데. 아니 어그로가 나리님한테 끌려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나리님이 저기 출구 앞에 있어서 그쪽으로 귀신이 못 오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귀신 앞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리님이 저기서 나와야 돼요. 나 나왔어요 지금. 나왔어요. 나와서 그냥 나왔어요. 귀신을 헤매시면 됩니다. 귀신 여기 있네. 안녕? 뭐야. 괜찮아. 두 번 다시 못 찾을. 고스 찾고 가자. 고스! 고스! 안녕. 영혼 먹으러 가요. 영혼부터. 예. 영혼 어딨어요? 영혼 컴온. 영혼 있었으면 진짜 있겠었을. 아, 허니님 고 안녕하세요. 고스나리 영혼이 있는 스트리머지. 그치. 영혼 빼면 시체. 그래서 고스나리 방송 대부분이 시체 냄새가 가득하죠. 와 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치를. 오케이, 다만 출구 위치를 몰라가지고 출구 찾고 다니는데 지금. 제가 길 압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거 게임. 전 영혼 위치는 외웠는데 출구 위치를 몰라요. 대체님 오른쪽. 자 저 길 알아요 이제. 오른쪽으로 직진. 여기서 옆으로 계속 직진. 끝까지. 길 알아요. 길 안다고 했어요.
일부 이쪽으로. 네, 섭직진. 이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귀신한테 들켰어요. 괜찮아요, 제가 깰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자꾸 길막해. 왜 자꾸. 근데 오히려 내가 죽으면 코스가 길 찾으니까 괜찮은 거. 아, 진짜 귀신 저거! 완전 억가네. 이거 근데 이거 들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 그 영혼은 계속 들고 있죠. 아니에요? 아, 네. 죽었어요. 영혼 다시 먹어야 돼요? 네. 네. 젠장. 그 나쁜 귀신 죽었어. 이제 퇴치하겠어. 이거는 훌륭한 대화 수단 같은 거 없어요? 막 스테이지 가면 때려 부셔요. 걱정 마요. 젠장. 그 링크님 1대1로 사진 찍음. 이거 쩐다. 수업 때 못 가서 아쉽네요. 이르안! 수업 끝나고 가시면 되죠. 제가 찍어드렸는데 완전 이제 길 알아. 이 고스네가 길을 안다고. 그치?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 고스네가 길을 알겠어. 근데 귀신 조심. 귀신이다. 귀신 존나다. 귀신이다. 아! 이거 스태미나 없네. 중간에 방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죽었어. 귀신 너 죽었어 이제. 안 되겠어. 내가 이제 어디 가요? 참교육을 시켜주겠어. 어디 가요? 여기가 아니구나. 젠장. 헷갈렸어. 지전 큐티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 시청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말라. 꼭 말라. 이쪽이 맞나? 말라. 여기다. 나름인가 거기 맞아요. 거기로 갔다가 귀신 참교육 가야겠어요. 안 되겠어. 옆으로. 여러분, 제가 드디어 결심을 했어요. 오, 뭔가요? 랑자를 마음 복각을 노릴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일지 모르는데 랑자. 2년 2년 후까지 모을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아, 지금 원신 얘기하시는구나. 네. 파이팅. 아, 진짜 랑자 있으신 분이 참. 랑자 있죠. 귀신 하나 절로 갔다. 아, 또 귀신 진짜 미치겠네. 아, 가지를 못하잖아. 이 정도면 인공지능 아니야? 사람이 있는 위치를 아는데. 아, 배치님 지금 잘하면 되겠다. 아니요, 안 돼요. 팡팡팡팡팡. 오, 됐다. 오, 됐다. 됐죠? 아, 근데 절로 가네. 아니, 절로 가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죠. 되네요. 고스나리가 무지성 돌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지성 돌진 보여드릴게요. 죽는 거 아니죠? 오, 폭로네. 오, 지나갔다. 잠깐만요, 여기 맞나? 10초? 한 5초 세고. 어떻게 나 기 잊어먹었어. 무지경으로 교체하다. 범진이 내비. 가서 왼쪽. 오른쪽. 왼쪽. 됐다, 들어가. 됐나 보다. 이제 목소리가 다르다 보니까 된가 보다. 맞다. 드디어 이게 됐다. 바로 고스나리의 실력. 아무것도 안 했지만 엄지게이션 드디어 해냈다. 엄지게이션 해냈다. 예예예. 이게 바로 미믹. 오. 자, 가져와 이제. 나한테 무서운 건 없다. 끝났네. 클리어. 끝. 오. 당신은 절대 마녀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근데 엄지님 이거 처음에 왜 랜 나왔어요? 네? 이거 왜 처음에 랜 나왔어요? 로비로 가서 엄지님도 같이 합시다. 네. 자, 이제 뭐 할까요? 왜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안 해요? 아니죠. 이제 이거 딴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판기에는 다른 챕터로 가기를 누르시고 계신데요. 그럴까요? 어떻게 누르? 그건 다른 챕터로 가기예요. 제가요? 아니, 그 네. 옆에 있는 톱 버튼을 누르셔야죠. 아, 그렇구나. 또 미밍 끝!